제가 선생님들에게 강추하는 게 명함이야, 명함. 제서의 명함인데, 명함 샘플. 명함이, 근데, 선생님들께서 이러실 겁니다. 아니, 무슨 교사가 왜 판원이야? 명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?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한 A4 용지에다가 그냥 칼라를 출력해서 애들한테 두 장을 주고, 하나는 니네 지갑에 놓고, 하나는 엄마 갖다 드려, 이랬어요. 근데 학부모 총회 끝나고 한 어머니께서 가시면서, 이제 가면 인사하잖아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했는데 한 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학기 첫날 담임으로부터,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다. 전 그 말이 한참을 음미했어요.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더니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다. 아,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학부모님께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준다? 그래서, 아, 그렇다면 뭐, 나도 명함 만들어보자. 이건 A4용지였거든요. 이거 양식을 들고 인쇄소 갔더니 가격도 싸요. 만 원인가, 100장에 2만 원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. 선생님들은 명함까지 아직은 하지 말고 그냥 저처럼 좀 빳빳한 종이, 빳빳한 종이에 제가 여기 양식도 만들어 올려놨어요. 첨부 파일로 양식 올려놨으니까 교사의 명함 샘플 그래서 그냥 찾아 바꾸기 다 하세요. 천어종, 이리종, 무슨종, 뭐 사대부종 이렇게 영어 대신 국어, 영어 대신 수학 이렇게 바꾸시면 되지 뭐. 이렇게 만드셔서 명함을 이렇게 학부모님께 담임 맡으신 경우, 올해 안 맡으시면 뭐 그리고 안 맡으실 확률이 좀 높죠. 그래도 내년에 담임 맡으실 때 이렇게 명함 주시고 자기소개서도 주시고 하십니다. 이건 김박성이 좀 선생님들 담임 안 하실 확률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